이엘마르 로비에는 아주 예쁘게 2019년도 상반기 기획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새로운 배너가 걸려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상반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엘마르 첫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17일에 있었던 신년 음악회가 있었고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겨울방학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2월에는 첫날인 1일부터 3월 3일까지 독특한 조형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양혜웅 작가전이 진행되고요. 3월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명품 배우 황정민이 전회차 출연하는 연극 오이디푸스가 있네요. 3월 29일부터 3월 31일 단 3일만 진행된다고 하고요. 명품 강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아카데미는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각각 일정에 맞는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이미 입소문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로비 우측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월에는 이엘마르의 베스트셀러이자 분기별로 진행하는 브런치 콘서트의 첫 번째 시리즈가 있네요. 4월 18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번 시리즈의 컨셉은 음악가들의 뮤즈라고 합니다. 전시로는 제목부터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 전시인 숨은 그림 찾기전이 4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층 전시실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 인문학이 매번 바뀌는 강사들로 알찬 강의가 계획되어 있고요. 5월에는 대형 공연이 두 개 준비되어 있네요. 영원한 클래식 디바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리사이틀이 7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난 호두까기 인형으로 먼저 만나보았던 국립발레단이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만 창작 발레인 호이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에는 매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완성도와 늘어나는 관객들로 입소문을 제대로 타고 있는 해설이 있는 헬로 오페라가 있고요. 6월 27일 브런치 콘서트 시리즈의 두 번째가 이엘마르 상반기 기획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겠네요. 알차게 준비되고 있는 이엘마르의 상반기 기획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에는 3월에 있을 연극 오이디푸스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